김연경은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역대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첫 번째, 강력한 스매싱입니다. 김연경은 높은 타점을 바탕으로 어깨가 활처럼 휘면서 찍어내리는 타법을 구사합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이를 보이죠. 여기에 노련함이 더해져 노룩 스파이크를 구사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마법 같은 서브입니다. 김연경은 플로터 서브를 구사하는데 이 서브는 무회전 성질을 활용하여 좌우 변화와 낙차가 심한 서브입니다. 여자 배구 최고인 브라질 선수들도 김연경의 플로터 서브에는 속수무책이었죠. 많이 볼의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볼이 오다가도 길게 뻗는 서브가 있고 오다가 짧게 떨어지는 거, 아니 오다가 옆으로 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녀의 미친 수비 능력입니다. 그녀의 수비력은 팀 내 40%를 책임질 정도로 엄청납니다. 배구에서 뛰어난 공격수는 뛰어난 수비수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을 완전히 깬 김연경입니다. 이제 그녀는 넘어진 상태로 수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친 순발력으로 발로 수비를 하는 경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김연경을 넘어설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김연경을 향한 세계의 찬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세계 최고의 감독들은 김연경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She has the body like Russian, the technique like Japanese, the power like American, the quickness like Brazilian. You know, she's incredible. Kim benim tanıdığım şu ana kadar komple oyuncuları biz, komple oyuncu. 그런데 놀랍게도 김연경의 학창시절은 만년 후보 선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92cm의 장신이지만 그 시절은 또래보다 훨씬 작은 키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 작은 키 때문에 중학교 3년 동안 김연경의 포지션은 땜빵 선수였습니다. 전혀 유망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였죠. 어떻게 보면 시합도 뛰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냥 팀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뭐 들어가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땜빵. 중학교 때 키가 별로 작아서 별로 튀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시합도 안 뛰고 맨날 벤치에 앉아서 애들 그냥 응원이나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를 찾아 나섰겠죠. 하지만 김연경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사적으로 고민했고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는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김연경은 공과 한몸이 될 정도로 훈련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을 거의 안 놓고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때도 이제 공을 가지고 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시브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그냥 리시브 연습만 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김연경은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기회가 오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경기를 보며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죠. 벤치에서 경기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경기 분석을 했고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연경은 경기를 보는 눈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한 김연경은 3년 동안 갑자기 키가 20cm 이상 자라게 되는데요. 후보 시절을 통해 얻은 수비력과 경기를 보는 눈, 그리고 경기를 뛰고 싶다는 간절함에 공격력까지 더해진 김연경은 완벽한 올라운드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연경의 별명 중 하나는 우승청부사입니다. 요즘 핫한 질문 중에 하나가 최고의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가 KBL 리그에 오면 우승이 가능하냐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50대 50이었죠. 그런데 최고의 배구선수 김연경이 최하위권 팀에 가면 우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고민 없이 김연경은 2005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당시 최하위 팀인 흥국생명에 입단하여 신인 선수임에도 팀을 우승시키며 흥국생명 팀 창단 이후 첫 번째 우승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 3회, 챔피언 결정전 우승 3회의 대기록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제패합니다. 2009년 일본 JT 마블러스로 이적한 김연경은 전년도 하위권이었던 팀을 또 창단 최초로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2년 동안 일본을 제패합니다. 이후 그녀는 2011년 세계 최고의 리그인 터키 페네르바흐체로 이적을 해 팀 창단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시키고 동양인 최초 대회 MVP와 득점왕을 차지 이후 6년 동안 정규리그 3회 우승을 시키고 최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로 이적해 팀을 17년 만에 정규리그 1위로 우승시켰으며 19년도에는 터키 액자시바시팀에서 정규리그 우승 7년 만에 터키컵 우승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36세인 고령의 나이로 22년 흥국생명으로 다시 돌아와 23년 흥국생명을 또다시 우승시킵니다.
이런 김연경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요? 김연경이 처음 프로로 받은 돈은 약 5천만원 정도인데요. 뛰어난 플레이로 역대급 활약을 펼치니 4년 만에 1억 2천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약 3억 7천만원 수준, 이후 터키에서는 약 6억 2천만원, 그리고 2년 재계약 시에는 15억의 연봉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당시 전세계 남녀배구 선수 중 최고 금액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연봉은 약 18억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연봉을 전해들은 김연경은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그거밖에 안 될까? 잘 생각해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 이상.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김연경을 붙잡기 위해 백지 수표를 전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종이를 주더니 적어라 네가 원하는 거. 김연경의 애국심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국민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인 그녀의 특별한 애국심입니다. 김연경은 해외에서 열리는 시상식마다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태극기를 새겨놓은 팔토시를 끼고 매번 경기에 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광복 72주년 때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 미즈노의 노란 신발을 신고 경기에 임해야 했는데요. 그녀는 그때 신발 옆면에 8.15 대한독립 만세라는 문구를 새겨넣는 결정을 합니다. 이후 김연경은 일본과 협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쪽 일본 쪽이랑 그쪽에서 이제 뭐 얘기를 했었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어차피 하고 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연경의 미담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인성마저 좋기로 유명합니다. 도대체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아니 없어요 그냥. 김연경은 국가대표 경기 도중 회복을 위해 벤치에 앉게 되는데요. 그때 코칭 스태프가 그녀의 휴식을 위해 의자를 비워주자 김연경은 팔로 스태프를 잡아당기며 같이 앉자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상대가 누구든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해외에서도 이미 유명했는데요. 페네르바체의 물리치료사는 그녀의 인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Fans close to the people, maybe doesn't matter if they are, you know, president or the guy who cleaned the floor, you know, doesn't matter. 또 한 가지 사건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대표팀이 20년 만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는데 배구 협회에서 회식을 김치찌개에서 하게 됐는데요. 기대를 많이 선수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회식이 이제 김치찌개여서 선수들이 좀 네. 네,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실망했었던 것 같고. 이에 깊은 빡침을 느낀 김연경은 자신의 사비로 동료들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크게 한턱 쏘며 선수들이 고생한 보답을 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김연경은 라틴어로 타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처음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김연경이 항상 생각하는 좌우명입니다. 그녀는 작은 키를 가진 만년 후보 선수 시절부터 말도 안 되게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연경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거나 힘들 때에도 몇 번씩이라도 이 말을 되뇌입니다. 제가 이제 허리에 타투를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정신 차리자. 초심을 잃지 말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이런 거를 과정을 잃지 말고 항상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항상 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모든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힘들게 했었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실력도 세계 1위, 인기도 세계 1위, 인성도 세계 1위인 김연경 선수를 알아보았습니다.